화면 안 보일 거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작할 땐 틀었습니다. 그래도 자, 시작은 좋아요. 노잼. 자, 마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체인지 해주는 게 좋고, 리더 체인지가 참 진짜 좋은 기술이라는 게, 속성 효과나 뭐 저런 마킹되어 있으면 리더 체인지 해주면 다 무효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자, 공중 때려주고. 아, 지금 이거 반복한다. 이거 안파킹 신라 천정. 자, 노잼님 지금은 뭐 바꿔치기 없어서 채 일어나서 가드를 못해요 지금. 아, 카운터 잡기 못했고, 이건 좋습니다. 잡기 못했고, 아파킹. 자, 자, 페인과 사스케는 노잼. 자, 그리고 어린 사스케 미나토는 아파킹입니다. 자, 수리공 깔아주고 있는 노잼. 좋습니다. 야, 노잼 한번 왔어요. 상대 바꿔치기 없다라는 건 완벽한 장비 파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킹이고 장비 파괴인데 캐릭터 안 가나요? 갈았죠. 한순간에 그래도 한번 달려왔어요. 야, 노잼 좀 여유가 생겨서 5연계까지 지금 매우 좋아요. 상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타이밍이 없어요. 저거는 야, 그러나 압박킹 살아있습니다. 설마 이 피로 싸울 생각인가요 지금? 카운터! 2피로는 매우 힘듭니다. 자, 2피로는 좀 매우 힘든데, 아, 그렇죠. 노잼. 이게 막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막 이길 것 같아. 막 저 피로도 웬만하면 진짜 해설 진작이 안 하는데. 자, 좋습니다. 노잼. 야, 이게 노잼 웬만입니까? 자, 노잼님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약간의 패턴에 좀 돌파구를 좀 찾은 것 같죠 느낌이? 각성? 약간 진짜 새로운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들어요. 웬만하면은 각성이 좋긴 하지만 아파킹한테는 안 통하거든. 오히려 저 딜레이가 길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파킹이 전혀 안 맞잖아요. 각성과도 뭐 얼마 안 맞아. 저 정도밖에 저 정도면 그렇게 많이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각성가고도 리더 체인지를 바꿔주는구나 노잼님이. 아, 이런 플레이 참 좋네요. 상대를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면서 정신없게 패턴을 분산시키는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좋아요 노잼. 우리 앞바퀴 바꿔치기 차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고요. 야, 옆으로 피해주는 바꿔치기 안 쓰고도 저렇게 옆으로 피해주는 스윙 좋아요. 자, 치돌이 잘 봐야 돼. 치돌 잘 봤어 노잼. 이번 타이밍이 이세돌 타이밍인가? 이번 타이밍이 지금 노세돌 타이밍이야. 노세돌. 자, 한번 진짜 가능성이 문이 열렸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바꿔치기 싸움에서 지금 노잼 밀려요. 노잼 바꿔치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분명히 밀리고 있었는데. 자,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나 노잼 죽지 않았어요. 노잼 무너집니다. 와, 진짜 공중에서 무슨 이거 지금. 자, 그러나 아파킹 피가 너무 없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좋아요 노잼. 이번 라운드는 좋습니다. 5위는 아니에요. 5위는 너무 무리수입니다. 바꿔치기 빼는 용도겠죠. 자, 절대 바꿔치기 싸우면서 지면 안됩니다 노잼. 자, 공중전 지상 카운터 한번 노려봤는데요 노잼. 자, 신라천 저기 만상천인. 야, 지금 보면은 만상천인 상대로 카운터를 때려버렸어요 지금 아파킹님이. 자, 이거 피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노잼님의 피는 줄고 아빠키님의 피는 안 준다는 거. 아, 이거 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 급속도로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노잼. 노잼 각성. 각성.
아까 각성 가서 정말 재미 많이 봤거든요. 노잼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페인으로 바꿨다 정신없이 패턴을 분산시켜야 되고. 야 잡기. 와 지금은 사스케가 각성을 가서 스사노 움직임이 너무 크니까, 움직임 동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바로 리더 체인지를 페인으로 바꿔서 잡기를 쓰면 안 보일 거란 얘기예요. 눈을 안 보이게 멀게 만든 장면이에요. 지금은 아빠킹이 알고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아차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했어요. 지금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경기를. 아 진짜 좋았어요. 저것도 만약에 빗나갔으면 또 지금도 열심히 울면서 막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잼 좋아요. 야 이렇게 해서 노잼님께서 한 라운드 진짜 3대 떡은 지금 면했습니다. 이게 지금 역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노잼이 아시아 랭킹 1위를 이겼습니다. 그것도 결승전에서 말이죠.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아빠키님이 실수를 해서 진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후반전 뭐 집중력이 떨어져서 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 수 한 수 좋아요 지금. 역시 결승전이고. 자 네 번째 경기 역시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